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앞에 경제 망치는 민주당이라고 망치 두 글자를 추가하고 싶습니다. 자기들이 경제 전공이라 하니까 경제 두 번만 전공하면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습니다. 민주당이 경제 상황판을 설치했습니다. 수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상황판을 설치했던 일이 마치 데자뷰처럼 떠오릅니다.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앞에 경제 망치는 민주당이라고 망치 두 글자를 추가하고 싶습니다. 우선 우리 수출의 20%를 차지하는 반도체를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세제 지원 법안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딴지를 걸고 있고, 그 다음에 강성 노조의 파업만 부추켜서 파업 천국이 되게 하는 노란봉투법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고, 이런 당이 어떻게 경제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더구나 수치를 보니까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자체가 무려 올해 만기가 되는 국고채가 86조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74%인 63조 6천억 원이 문재인 정부 때 진 빚이 돌아온 거라고 해요. 이렇게 64조씩 빚을 내고 그다가 또 이 예산한 지 얼마 됐다고 30조를 풀어서 예산하던 이런 당이 자기들이 경제 전공이라 하니까 경제 두 번만 전공하면 이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습니다. 제발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을 잘못 읽고 자신감 가지지 말고 경제 망치는 민주당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랍니다.